하느님과 노아가 서로 사랑해요.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못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이러라고 만든 사람들이 아닌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때 하느님 마음에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만은 내 마음에 드는구나. 샘, 함, 야벳.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알겠지? 예, 아버지. 그런데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을 비웃기까지 해요. 맞아요. 친구들이 저를 놀립니다. 아버지가 하느님만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야 해. 우리라도 끝까지. 노아,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구나. 땅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나무로 배 한 척을 만들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해라.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느님은 노아에게 배를 어떻게 만들지 알려주셨어요. 이제 너와 계약을 세운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가라. 그리고 살아있는 온갖 동물도 암컷과 수컷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여라. 동물들을 어떻게 데려올까요? 동물들이 짝을 지어 찾아올 것이다. 먹을 양식도 잘 준비해 두어라. 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보, 뜬금없이 왜 배를 짓겠다는 거예요? 당신 나이를 생각해야죠. 600살이라고요, 600살.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일이에요. 하느님과 약속했다고. 여보, 가족들만이라도 나를 믿어줘요. 휴, 이제 다 만들었다. 아버지, 진짜 동물들이 몰려와요. 우와, 아버지 말씀이 맞네. 진짜 둘씩 짝을 지어와요. 오, 내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오다니. 신기하네. 하하. 어머, 귀여운 요 녀석들 봐. 저기 나무늘보도 세워라, 내워라 하고 온다. 좀 도와줘. 우와, 토끼 우상이 온다. 땅이 흔들려. 자, 어서 차례차례 태워요. 하느님께서 배에 들어가라 하셨다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땅 밑에 있는 큰 물줄기가 모두 터지고 하늘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자, 하나도 빠듬없이 다 들어왔지?